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양자 컴퓨터 또는 이런 그 양자 역학의 기본적인 그 토대를 이루는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이런 그 이중 슬릿 실험, 그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원래 이제 빛을 가지고 그두 개의 어떤 그 구멍이 뚫린 슬릿을 통과하면은 이 스크린에 이제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어떤 영의 그 실험을 본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런 그 빛뿐만 아니라 전자를 이렇게 쏘아줘도 역시 이런 그 간섭 무늬가 나타나고, 그런데 만약 이 이중 슬릿에서 한 슬릿을 이제 막아 놓으면은, 혹은 그 입자의 어떤 그 전자 같으면 입자의 또 성질을 보여주고, 또 그렇지만 그두 슬릿을 동시에 열어주면 다시 어떤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한 슬릿을 어떤 관찰을 한다면은, 즉 우리가 디텍터를 갖다 놓고 한쪽 슬릿을 이제 관찰을 하고 있다면은 다시 어떤 전자가 입자같이 행동을 하는 이런 아주 어떤 기괴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이 사실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간섭의 원리, 그 다음에 그 코이런스, 즉 결마점의 어떤 그 성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실험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이론과,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펜하겐 해석이 있고요. 이건 이제 확률, 전자를 이제 확률 파동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인데, 그런 그 코펜하겐 해석이 있고, 또는 이제 어떤 다세계 해석, 즉 멀티 유니버스, 우리가 어떤 측정 순간에 또 다른 세계로 이제 갈라진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어떤 이런 그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런 그 다세계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그 해석이 지니는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 이중 슬릿 실험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이렇게 그 슬릿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구멍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뚫려져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그 단일 슬릿, 즉 구멍이 하나가 뚫려져 있는 이런 단일 슬릿의 경우에도 이런 그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단 뭐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험 상황이 이렇게 그두 개의 어떤 슬릿이 뚫려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그 입자인 경우, 그 다음에 파동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요. 즉 먼저 그 입자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뭐 구슬이나 당구공이 이렇게 소스에서 이렇게 막 사방으로 이제 퍼져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 슬릿에 지금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이제 입자가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은 공들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 이제 그 스크린이라고 하면은 이 스크린에 이제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어떤 디텍터가 있어가지고 그 충돌하는 우리가 그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이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그 어떤 입자의 에너지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포토다이오드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입자가 이제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그 개수를 세어리거나 혹은 그 에너지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이런 그 그래프를 이루게 될 텐데,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I라고 쓴건 사실 인텐시티가 됩니다. 즉 세기. 세기는 뭐냐면 어떤 단위 시간당에 들어오는 그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그 에너지가 당구공이 충돌하는 그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 인텐시티가 이제 세지게 될 겁니다. 즉 전달한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요 슬릿 1번 슬릿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I1X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피크를 이루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1번 슬릿을 닫고 2번 슬릿으로만 이제 그 빠져나와서 충돌하는 에너지를 인텐시티를 우리가 I2X라고 하면은 I2X 역시 이런 형태의 어떤 피크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1번 슬릿과 2번 슬릿을 동시에 열었을 때는 역시 이런 I1X 플러스 I2X를 즉 합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텐시티를 우리가 새로운 I1X라고 정의를 하면은 즉두 슬릿을 동시에 열었을 때이 스크린에서 전달되는 그 세기를 인텐시티를 우리가 플로팅을 해보면은 각각의 경우에 그 슬릿을 열었을 때 인텐시티를 대중값이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빛의 경우는 어떤 빛이나 이런 그 물결과 같은 즉 파동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1번 슬릿을 이렇게 닫았을 때 인텐시티를 I1X라고 하고 2번 슬릿을 열었을 때그 인텐시티를 I2X라고 하면은 이걸 동시에 열었을 때 인텐시티는 I1X 플러스 I2X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영의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빛의 경우 혹은 이런 파동의 경우에는 인텐시티가 어떤 이그즉 파동 함수의 어떤 그 제곱의 크기의 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요그 크기의 제곱이라는 게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즉 에너지는 이런 그 파동의 어떤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그 파동 함수의 그 절대값을 씌운 게 바로 그 진폭이 되니까 그거에 이제 제곱을 한게 바로 인텐시티에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파동의 이제 중첩과 간섭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파동은 즉 1번 슬릿을 열었을 때 파동 우리가 파이1x라고 하면은 2번 슬릿을 열었을 때 파동은 마찬가지로 파이2x로 우리가 쓸수 있겠죠. 그럼 얘는 역시 파이2의 절대값에다가 e의 i 파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절대값이 되고 이걸 다른 말로는 진폭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위상이라고 합니다. 파동은 항상 그 위상을 가지고 있죠. 즉 코사인 뭐 오메가 t에서 이 오메가 t를 가 해당하는 게 바로 요 파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파동은 이 여기서 만나는 어떤 실제 그 파동은 각각의 어떤 파동의 그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즉 파이가 파이 1 플러스 파이 2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고 이걸 우리가 그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슈퍼포지션의 원리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더하기로 표시된다는 게 굉장히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게 그 1차식이죠. 1차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형적인 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선형적인 합으로 파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기술할 때 우리가 그 선형대수학을 쓰고 양자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두 파동의 합은 역시 이런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도 이런 그 선형대수가 가장 그 기본적인 수학적인 그 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동의 중첩의 원리 때문에 그 위상 두 위상차 뒤에 보시면 요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두 위상차가 정해지고 그래서 그 위상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즉 보강 간섭이 생기고 이런 소멸 간섭이 생겨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그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첩과 간섭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그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파동인 경우에는 그 중첩과 간섭 때문에 이런 그 간섭 무늬가 이렇게 일어난다. 네, 그러면은 그 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실험은 이제 데이비슨 갤머라는 사람들이 이제 1925년에 이제 했는데요. 이그 벨랩에서 이제 실행된 그런 그 최초의 어떤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에서 이렇게 전자를 우리가 방출하는 소스를 구해가지고 전자를 슬릿 1과 슬릿 2에 이제 각각을 이제 통과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 그 슬릿 2번을 막고 슬릿 1번을 통과한 전자는 어떤 패턴을 그릴까요? 역시 입자의 어떤 성질을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간섭 무늬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1번을 막고 2번만 통과시키면은 이제 역시 입자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 슬릿을 1번, 2번 슬릿을 동시에 열었을 때는 이게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새로운
파동의 성질을 보여주는 이런 그 간섭 무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 드보롤파라는 개념이 완전히 이제 정립이 안 돼서 잘 몰랐는데, 이걸 현대적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 전자를 하나의 그 파동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든 뭐 양성자든, 모든 물질은 어떤 그 운동량을 가지는 물질은 하나의 그 드보롤파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운동량은 즉 어떤 그 물질의 물질파의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이런 그 파동이 어떤 성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운동량이 큰, 즉 에너지가 큰 물질파일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전자와 같이 이제 아주 가볍고 에너지가 작은 그런 그 운동량이 작아지면 이 경우에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드보롤파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간섭 무늬가 이제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그 파동에서 이그 간섭 무늬를 이루는 원리는 파동의 어떤 이그 진폭 그 파이1과 파이2를 이제 각각을 더해 주는 게 하나의 요점에서 생성된 새로운 파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 중첩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에서 어떤 인텐시티를 구하려면은 파이1 플러스 파이2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즉 1번을 통과한 파동과 2번을 통과한 파동을 두 개를 이제 합해서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제곱해주는 방법은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각 파동을 이렇게 이제 진폭과 위상으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어떤 그 절대값을 제곱한다는 건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 파동의 절대값을 제곱한다는 건 어떤 파동과 그거의 어떤 켤레 복소수를 이제 곱해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요식을 쓰면은 각각을 이제 곱해줘서 이제 수식을 정리하면은 요건 이제 I1이 되고 얘는 이제 I2가 되기 때문에 즉 1번 슬릿을 통과한 그 파동의 어떤 인텐시티와 2번 슬릿을 통과한 파동의 인텐시티 플러스 어떤 그 간섭항이 나옵니다. 유항 때문에 이런 이제 간섭 무늬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이중 슬릿 실험을 이제 코펜하겐 해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건 이제 막스 보른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해를 우리가 그 파동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동 함수가 이런 그 전자나 물질의 어떤 그 운동 상태를 잘그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 함수의 그 해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 파동 함수의 그 제곱, 여기 푸사이 라는 게 있죠. 이게 파동 함수인데, 이 푸사이의 그 절대값의 제곱을 여기서 요 위치에서 발견될 그 확률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xt라고 하면은 x와 t 순간에 이 물질이 발견될 확률로 우리가 그 해석을 합니다. 요 푸사이 절대값의 제곱을.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푸사이 x는 우리가 어떤 확률의 어떤 밀도를 나타낸다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슈링거 방정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여기 H라는 건 이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얘기합니다.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운동 에너지가 있고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근데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이제 EM분의 P제곱을 쓸 수가 있는데, 즉 운동량은 또 우리가 그 운동량이 양자역학에서는 그 h바 이제 k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파동 함수에서 h바 k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게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i분의 h바 dx분의 d 이런 형태의 하나의 그 공간에 대한 미분 연산자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요걸 다시 마이너스 em분의 h바 제곱 p 제곱 대신에 이제 dx 제곱분의 d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는 거고, 이게 이제 I분의 H 라운드 티브 라운드 사이, 요게 바로 이제 슈레딩거의 어떤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이 미분 방식을 이제 푸는 게 되는데, 그
해가 이제 아까 프사이 XT라고 주어지고 요거의 어떤 절대값의 제곱이 바로 이제 확률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위치에서 그 순간에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이 슈뢰딩거 방정식을 만족한 파동 함수는 하나의 어떤 이그 어떤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결정적인 값이죠. 결정론적인 값이고 단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제 프사이 XT만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측을 한다는 건이 프사이 XT를 어떤 오퍼레이터, 즉 관측도 하나의 그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양자역학 기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연산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 어떤 오퍼레이터를 연산을 해주면은 그 파동 함수가 다른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파동 함수가 이제 붕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어떤 이 오퍼레이터의 이제 고유 함수로 이제 붕괴가 되고요. 고유 함수로 성질이 바뀌고 앞에서 요 나오는 값은 바로 이제 이 고유 함수에 대한 이제 고유치 값이 됩니다. 여기서 고유 함수는 이제 아이겐 펑션 혹은 여기는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이게 선형대수학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형대수를 참조하시면은 이 오퍼레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다시 이중 슬릿 실험으로 돌아가서요. 만약 우리가 중간에 그 측정을 하지 않았을 때이 스크린에 이렇게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냐면은 이 파동 함수가 0인 상태, 즉 위에 슬릿을 통과한 상태를 우리가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아래 슬릿을 통과한 상태를 1로 표시하면은 즉 0인 파동 함수와 1인 파동 함수가 서로 이제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뭐 꼬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더하기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즉 파동 함수가 즉 프사이 1하고 프사이 2가 이렇게 더해진다는 의미죠. 이렇게 더해져서 아까 요걸 제곱하면 이 간섭항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기 디텍터를 달아서 눈으로 본다든지 빛을 쏘여서 전자에 튕겨나오는 빛을 본다든지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0인 상태나 혹은 1인 상태로 파동 함수가 붕괴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즉, 이 단에서 스크린 단에서 파동 함수가 붕괴가 되지 않고 앞단에서 이미 파동 함수가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파동 함수 어떤 형태로 붕괴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 슬릿의 어떤 그 짧은 이 공간에 이 전자가 통과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즉그 어떤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 함수의 어떤 위치 오퍼레이터, 포지션 오퍼레이터 X를 하는 셈이 되고 요거의 그 고유 함수는 우리가 그 델타 함수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어떤 파동 함수에 가하면은 그 파동 함수가 그 파동이 있는 위치가 나오고 위치 값이 나오고 그 파동이 이제 델타 함수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델타 함수는 이 디락의 그 델타 함수인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 파동 함수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알려드리면은 여기 델타 x 빼기 x 프라임이라는 값은 즉 요건 x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x가 x 프라임하고 같을 때는 이 값이 거의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x 프라임하고 만약 다를 때는 이렇게 다르면은 이 값이 이제 0이 됩니다. 그렇고 또이 면적은 거의 면적을 저 구해보면 이 면적은 이제 1이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이제 특이한 그런 함수인데 이걸 우리가 그 디락의 델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락의 델타 함수가 이 양자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고 이 델타 함수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불확정성의 원리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그 고유 함수는 델타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여기서 파동 함수가 이미 델타 함수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얘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프로포게이션 그 파동 함수가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그 진화하는 식은 바로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포멀하게 이런 형태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0일 때 초기 조건을 알면은 임의 시간에서 그 파동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떤 오퍼레이터를 곱해주면 이런 그 오퍼레이터를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뭐 수학적으로 복잡하지만 아무튼 하나의 얘도 오퍼레이터니까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델타 함수의 어떤 시간에 대한 이런 그 변화는 그 나중에 우리가 슈뢰딩거 방정식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브로드닝 해주는 그런 결과만 주기 때문에 즉이 함수가 이미 여기서 0인 스테이트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도달할 때는 약간 이렇게 더 브로드해지는 그런 효과만을 이제 주게 됩니다. 만약 이제 여기 전자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1도 통과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0인 상태나 혹은 1인 상태 두 가지 상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파동 함수가 이 슬릿 단계에서 붕괴해 버려 가지고 여기서는 그 성질을 그냥 그대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슬릿의 어떤 아무런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파동 함수가 두 개가 역시 여기서는 섞여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이 스크린단에서 그 섞여 있는 상태가 이런 간선분위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세계 해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다중우주 해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멀티 유니버스, 그 멀티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주가 유니버스가 아니라 그 다양한 우주가 있다. 즉 멀티버스를 얘기를 하고 처음에 제착한 사람이 이제 휴 에버넷이라는 사람인데 평행 우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 이제 이론이 양자 컴퓨터 이론 중에서도 이제 데이빗 도이치라는 사람이 또 이제 개발을 또 이제 수정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브라이언 그린도 사실 이런 그 평행 우주론을 좀 옹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어떤 그 인플레이션 팽창 우주론이 나오면서 이 우주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가설로서 그런 끈이론과 더불어서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우리가 그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코헤런스, 즉 결맞음 상태가 있는데 아까 이런 그 간선분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쪽 슬릿을 통과한 상태를 0번 스테이트라고 하고 아래쪽 슬릿을 통과하는 상태를 우리가 그 1번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이두 상태가 서로 이제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간선분위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수 있고 이두 상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코헤런트하다. 코헤런스 결맞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파동 함수가 이 스크린 바로 전에 전에는 이 0번 상태와 1번 상태가 골고루 이제 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통과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두 개가 이제 나란히 이제 섞여 있는 그 아주 코헤런스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코헤런스가 만약 깨진다면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한다면은 즉 위쪽 슬릿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게 전자가 1로 통과하는지 1로 통과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과한다면은 이게 0번 스테이트로 그 상태가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 기존의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0번 스테이트로 상대가 바뀌면서 파동 함수가 이제 붕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세계 해석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가 0번 상태로 가는 우주와 1번 상태로 가는 우주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죠.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0번 스테이트에서 이 전자를 관찰했다면은 그 우주를 우리가 선택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가 어떤 그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고요. 요 해는 결정적인 값이라고 했죠. 미분 방정식의 어떤 인풋이 정해지면 아웃풋이 오퍼레이터에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론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파엑스티는 이미 이 순간에 이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디벨롭하면서 이런 그 형태의 어떤 그 입자의 어떤 간선분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가 하나가 있고 그런데 만약 측정할 때 우리가 만약 이쪽으로 전자가 관찰이 안 됐다면은 그럼 이 전자는 이 밑에 슬릿을 통과했다는 얘기니까 즉 2번 우주의 어떤 패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이런 슈뢰딩거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고 요 해로부터 우리가 이런 그 간선분해 패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우주와 2번 우주는 전혀 별개의 우주라는 거고 우리가 그 1번 우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우주가 마치 그 1번 우주에 마침 있었던 거고 만약 2번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2번 우주로 이제 진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면 이런 그 관측 행위라는 거고요. 즉 관측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우주가 이제 분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우주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이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또 평행 우주로서 이 유튜브를 보지 않는 여러분의 어떤 우주가 있을 거고 그 영향이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증폭돼서 계속 분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코펜하겐 해석하고 이런 그 다세계 해석 중에 어떤 게 맞냐라고 이제 의문이 드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이론인 것 같습니까? 이건 이제 동일한 어떤 물리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해석의 차이인데 사실 두 개가 다 이제 이 이론, 물리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사실 결과는 똑같은데요. 이런 우리가 그 코펜하겐 해석도 사실 관측의 순간에 파동함수가 갑자기 이제 붕괴한다라는 게 사실 어떤 연속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슈뢰딩거 파동 방정식이 잘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명하다가 관측의 순간에 갑자기 어떤 불연속적으로 우리가 확률로만 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또 말이 안 되죠. 잘 받아들이기 힘든 만큼 이런 다세계 해석도 우리가 측정을 하는 순간마다 계속 이런 평행우주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각 평행우주, 우리는 그 평행우주들 중에 하나의 우주에서 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과거에서 미래부터 이미 다 이제 결정이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어떤 걸 받아들이시든 간에 그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행우주에서 이 평행우주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또 아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별개의 우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서는 우리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그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는 무수한 어떤 그 평행우주가 가능하고 그 평행우주가 우리가 관찰하는 시점에 혹은 우리가 선택하는 시점에 계속 이제 브랜치가 갈라짐으로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우주를 우리가 선택하는 셈이 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말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그 브랜치 우주들 중에 특정한 우주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